안녕하세요. 맛집, 음식, 전통주를 사랑하는 술인은 청년입니다. 청계산은 경기도 성남시와 의왕시에 걸쳐있는 산으로 접근성이 좋아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금일은 이러한 청계산 근처에 있는 양치뜰이란 맛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왕시 방향 청계산 근처에 위치한 맛집으로 오리고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럼 양치뜰 음식 맛이 어떠할지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양치뜰의 메뉴판을 바로 보면 생오리부터 양념오리까지 여러 오리 음식을 팔고 있어요. 오리를 주문하면 굉장히 큰 철판에 오리고기와 여러 재료를 함께 구워주시는데 이곳은 우선 주인분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시기에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따로 굽는 소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굉장히 편해요. 정말 야채를 넉넉하게 해주시는데 셀프로 계속 가져다 먹어도 돼서 주인분의 넉넉한 인심이 느껴집니다. 오리고기는 우선 장례도 없고 야채도 직접 기르신 야채를 쓰시는지 굉장히 신선해요. 이 오리고기와 함께 구워진 마늘, 김치, 야채 등을 싸먹으면 오리고기의 그 담백한 기름이 이 모든 재료를 감싸면서 조화롭게 삼켜지는 느낌이에요. 고기를 많이 먹는데 부담이 없고 건강한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양념 오리고기의 경우 양념이 확 센 느낌은 아닌데 뭔가 부드러운 숯불갈비 양념에 오리고기를 함께 먹는 느낌이에요. 양념고기도 맛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생오리고기가 제 취향이었어요. 여하튼 여기 오리고기도 굉장히 훌륭하고 같이 나오는 쌈이나 반찬도 좋고 사장님이 직접 구워주셔서 편하고 마음에 드는 집이었습니다. 청계산 근처에서 정말 괜찮은 오리고기집 찾으시면 이곳 괜찮을 것 같고 이곳에서 각종 야채는 셀프바에서 이용이 가능하니 야채를 마구 먹어서 완전 뽕을 뽑아 금일의 영상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금일의 리뷰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술 읽는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